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3일 오후 2시 42분입니다. 김정은 집단은 전쟁 범죄 집단이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가 개화천선했고 핵무기는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경비병도 줄이고 안방으로 초대하자. 안방으로 들어올 때 몸을 검색해가지고 핵무기를 버리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벽도 다 허물고 철조망도 그것도 치우고 우리 같이 살자. 같은 민족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우리는 핵무기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핵우산 철거를 먼저 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강도가 권총을 들고 부잣집을 배회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물러나라. 경찰이 철수하고 나서 주인하고 좀 담판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꼴인데 그 주인이 경찰 물러가고 그리고 나는 비무장한 상태에서 권총 들지 않고 선의로서 강도와 한 푼 잘 지내보겠다. 자꾸 경찰이 옆에 와가지고 귀찮게 울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핵과 사기극은 여러 사기극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비핵화가 사기극이다. 그건 뭐냐? 북한은 한 번도, 김정은 한 번도 비핵화한다는 약속, 핵폐기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핵폐기한다더라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속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싱가포르 회담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이제 북한이 본색을 드러내버리니까 졸지에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고 알고도 속았다고 봐야죠. 알고도 속았다고 하면은 김정은 정권과 결탁했다는 이야기인데 뭘 하기 위해서 결탁하느냐.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격을 벌렸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는 지금, 그러면 국민은 뭘 하느냐? 물론 국민 손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헌법을 들이대면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 위반의 종합백화점입니다. 헌법 전문부터,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헌법 1조의 국민주권, 헌법 3조의 영토조항,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조항, 헌법 제5조 국군의 임무,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중립성, 헌법 제10조 국민의 생명, 자유권,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모조리 위반하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를 책무로 한다를 위반합니다. 전면적이고 일상적이고 불가역적 위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사기극을 알게 되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일종의 노비문서인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이 세 문서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서이므로 전제가 틀려버리면은 이것은 휴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핵화 사기극의 책임자를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는 이것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평양선언을 우선 요 앞에는 판문점 선언의 사기극을 검토를 했는데 평양선언 사기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선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라고 했습니다. 남북 간에는 우발적 무력 충돌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무력 충돌은 북한의 남침, 기습, 도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발적 무력 충돌은 북한의 전쟁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우발적 무력 충돌이었습니까? 연평도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국군의 조치가 이게 우발적 충돌입니까? 우발적 충돌 없습니다. 상시적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청와대 하트라인이 불통입니다. 남과 북은 상호 호혜와 공리 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호혜,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공리 공영, 서로 이익이 되고 서로 번영한다는 겁니다. 교류, 협력은 이게 뭡니까? 서로 약속을 지키고 give and take고 그 다음에 어떤 부담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명 나오겠지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한국이 북한에 갖다 주는 겁니다. 대북 굴종 내지 대북 퍼주기를 협력, 교류, 호혜, 공리, 공용으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러분, 자연생태계를 보호, 복원을 하는데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있습니까? 자연생태계를 완전히 망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환경협력에서 북한은 환경을 다 파괴했는데 우리가 환경협력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 북한의 자연생태계, 보호복원, 환경복원, 그리고 산림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북한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퍼주기입니다. 퍼주기를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산림 협력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민둥산 만들고 우리는 산림 녹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럼 북한으로부터 민둥산 만드는 기술을 받아야 됩니까? 산림 분야 협력, 환경 협력 다 사기입니다. 사기용어입니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의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 협력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도움받을 것 없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교류, 여기 또 교류가 또 나옵니다.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는 뭐냐? 민간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하는 것이어야지 북한의 문화예술은 선전, 선동됩니다. 남한에 와서 체제 선전하는 건데 이게 왜 교류입니까? 교류가 아니고 선동이죠. 선동.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갖춰 있다. 왜 이렇게 말이 길죠?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즉 미국으로부터의 핵위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선 철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핵위협 없는 한반도란 말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사기 용어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관국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한다 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한들 이게 영구적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인력과 자원이 있으니 결심하면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사기 용어는 협력이란 말입니다. 협력, 협력, 교류, 화해, 협력, 교류, 화해. 북한이 쓰고 문재인 정권이 동의해 준 용어, 협력, 협력은 북한 입장에서 뜯어먹는 겁니다. 교류도 일방적 교류, 우리가 북한으로 물자로나 돈을 보내는 일방 통로입니다. 교류는 서로 와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 통행입니다. 화해는 북한의 전쟁 범죄를 덮고 가자는 겁니다. 비핵화 사기극에 속지 않으려면 사기 용어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